마바냐 바라멜. 예,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이 이제 관음제인데, 관세음보살님의 다른 이름이 또 원통대사라고 그러죠. 두루 원만이 통한다,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관음경에는 그렇게 나오죠. 일심칭명이면 적시해탈한다. 이제 관세음보살님이 중생이 이제 관세음보살님을 찾는 그런 어떤 기도를 하면은 반드시 응해서 이제 놔두신다, 이런 의미로서 이제 이야기를 많이 이제 하고 있습니다. 통일신라 말에 태어나가지고 고려 성종 때 이제 오늘날과 같은 뭐 한 국무총리를 지낸 분이 중에 이제 최승노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제 이분이 태어난 게 그 아버지 되는 최은암이라는 분이 기도를 통해서 이제 그 최승노를 낳았다 그러죠. 그 나이 들어서까지 자식이 없었는데 어떤 스님에게 물어보니까 그때 스님이 관음 100일 기도를 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경주에 있는 중생사라는 곳에서 100일 기도를 이제 했었는데, 마지막 날 이제 꿈에 그러니까 부인 꿈에도 같이 이제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서 이제 아기를 데리고 오는 이제 그런 꿈을 꿨죠.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태기가 있어가지고 태어났는데, 뭐 어릴 때부터 이제 아주 이제 신동으로 유명하셨던 분인데, 태어난 지 석 달 뒤쯤 되니까 그때 당시 후백제 견훤이 이제 쳐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제 다 이제 피난을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죠. 근데 이제 피난 가는 와중에 부인하고 이제 헤어지게 되었죠. 그러니까 갓난아기를 아버지가 어떻게 이제 이게 하기가 힘이 드니까 이제 할 수 없이 중생사, 관세음보살님 자대 위에 아기를 올려놓고 기도를 한 거죠. 이게 이제 관세음보살님의 계시로 태어난 거니까 관세음보살님께서 알아서 좀 돌봐달라고 이렇게 하고는 아버지는 이제 피난 갔다가 한 보름 뒤에 가니까 이제 오히려 이 아이가 이제 보동보동 살이 찌가시다 그러죠. 왜 그러냐니까 그때 이제 피난을 가던 와중에 있던 다른 어떤 귀족의 부인이 자기도 아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아기가 있는 것을 보고 이제 젖을 먹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더 이렇게 보동보동 살이 쪘다 그러죠. 하여튼 이제 이런 형태로서 어떤 기도의 감흥, 이런 부분이 이제 관음을 영음으로서는 굉장히 이제 아주 사례가 많다고 이제 볼 수가 있죠. 뭐 그래서 이제 이 관세음보살님을 수행 방법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건원통이라는 이름을 많이 붙입니다. 기자 뿌리건자, 그다음에 둥글원자 통할통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어떤 육근 아니비설 신의죠. 그 중에서 이근이 가장 이제 총기가 뛰어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원통으로서 이야기하는데, 주로 이제 능경에서 이렇게 이건 원통의 법문을 이야기를 많이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수행하는 사람들도 보면은 여러 가지 어떤 기상들이 좀 많이 다르죠. 그래서 특히 선을 하는 사람들은 자존감이 굉장히 좀 높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좀 옛날에는 기계가 뛰어나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기도 했었습니다. 지금은 거의 하여튼 연세가 많이 드셨던 분들인데, 이분들도 이제 젊었을 때, 지금은 선원장급 되는 스님들이 젊었을 때는 이제 내노라는 큰 스님들이 많이 계셨죠. 경봉 스님이나 승철 큰 스님이나 여러 큰 스님이 계셨는데, 회상에 가서 이제 법문을 들을 때 이게 이제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이제 법문을 하는 도중에 나가서 이제 큰 스님들 멱살을 잡고 막 흔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목이 아프니까 큰 스님들이 아 됐네 이 사람아,
이렇게 한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또 내가 좀 인가받았다 이렇게 이제 뭐 기상을 뭐 이렇게 기계를 발휘하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또 이제 성철 근사님이 그 현사 백년암의 그 방장실인 태슬 땅에 계실 때 선운에서 이제 전진하고 내려오던 스님들이 가까이 가서는 말 못하죠. 가까이 가서 말 못하면은 뭐 이게 그 기운이 장난이 아니니까 그래서 멀리서 이제 그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러죠. 성철아 밥 먹으러 가자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럽니다. 그런데 성철 스님은 그냥 식 한번 웃고 그냥 넘어갔다 그러죠. 그런 정도였던 이 선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좀 그런 기계 이런 부분들이 좀 많고 우리 기도나 염불을 열심히 하는 분들은 이제 좀 빈틈없이 해나가는 이런 부분이 좀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전국의 또 내노라는 기도 도랑에 찾아가서 이제 기도하는 것으로서 이제 많이 이제 하시고 계시는데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선을 하는 사람들은 좀 그런 어떤 기계가 넘친다 이런 의미로 많이 하고 그 기계가 넘친다는 부분에서는 이제 스스로의 자존감이 높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노력하고 정진해서 어떤 도를 이룬다 이런 점에 이제 초점이 좀 맞춰져가 있고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이제 관음 법문에서 이건 원통의 법문은 뭐냐면은 기도의 감응입니다. 감응은 뭐냐면은 이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피를 받는다, 가피 영음을 얻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그건 역시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이 본인의 어떤 그 이 자활적인 그 자력적인 기도가 반드시 선행이 되어야죠. 그 바탕 위에서 그 기도에 감응해서 이제 이 관세음보살님이 놔두신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그 명나라 때 어떤 유명한 스님인데 이 감산 덕청 스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은 명나라 때의 4대 고성 중에 한 분인데 그 운서 주경선사라든지 우익지욱 대사라든지 뭐 그런 분과 합쳐서 이제 그 4대 고성으로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한때 그 오대산, 중국 오대산이죠. 중국 오대산에 이제 그 경전을 가지러 이제 신도분들하고 같이 가는 와중에 이제 어떤 동굴에 들렀는데 그 동굴에서 어떤 스님이 아무 말 없이 이제 정인하고 있는 거죠. 그 모습이 예사롭지 않다 생각해서 이제 가까이 가서 이제 묻는 거죠. 스님, 저 법명이 어떻게 되십니까? 하니까 아무 말이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한참 있다가 여기서 계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이렇게 물었는데도 아무 대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본인도 그냥 그 옆에 같이 이제 그 틀고 앉는 거죠. 그래서 밥 먹으러 가면 같이 밥 먹으러 가고, 이 또 이제 뭐 볼일 보러 가면 볼일 보러 가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한 보름 정도를 똑같이 이제 생활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기간 동안에 이 마음이 좀 쉬어졌다고 표현을 하죠. 그 상태로 가서 이제 이 그 복잡한 그 번뇌망념을 다 떨쳐버리고 이 몰입할 수 있는 어떤 이제 그런 어떤 기회를 이제 가지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오대산 용문에 있는 그 응급체에서 이제 계속 같이 이제 좀 생활을 하신 거죠. 생활을 하면서 이제 이곳은 뭐 사람들도 별로 오지 않고 완전히 이렇게 이제 눈 얼음 속에 낡은 짐만 몇 개 있는 이런 그 곳이었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거기에 살던 스님에게 감산 스님이 그 묘봉 스님에게 질문을 한 거죠. 어떤 것이 이제 관세음보살의 이근원통의 법문의 수행입니까? 이렇게 이제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묘봉 스님이 하신 말씀이 옛 사람들은 이제 30년 동안 물소리를 듣고도 어근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물소리 자체에 이제 끄달리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런 정도로 어떤 내면의 소리로 들어가는 이런 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감산 스님도 이 본인도 깨닫는 바가 있어가지고 또 그 자리에서 이제 계곡 옆에서 이 털고 앉아서 이제 그 물소리를 계속 쭉 들은 거죠. 그래서 처음은 물소리가 계속 들렸지만은 조금 지나니까 그 물소리도 있고 나도 있고 이제 그야말로 이제 삼매 들어가는 이런 것으로 이제 그 일어났다는 그런 일화입니다. 또 동시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 춘천에 가면 청평사라고 있습니다. 그 청평사에 고려시대 때의 어떤 거사였던
이자연이라는 분이 이제 거기에 쭉 거주를 했습니다. 이분은 이제 항상 능음경을 많이 읽고 능음경에서 말해주는 가르침대로 수행했던 이런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보면은 그 흔적이 많지는 않은데 이 정병사 내에 수로를 만들었다 그러죠. 수로를 만들어서 이 그 물소리를 듣고 이제 그 수행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능음경상에서 이야기되어지는 이근원통의 어떤 그 수행법으로 이제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가도 큰 흔적은 없습니다. 대신에 그 자세히 보시면은 그 틈틈마다 이제 그런 물살이 좀 빠르게 흐르는 그런 것들은 좀 이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옛부터 이근원통의 수행, 관세음보살의 수행법으로 이야기되는 어떤 유명한 관음 도량들이 다 바닷가에 위치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중국도 그 주산군도에는 보타산의 범음동에 이제 그런 형태가 되어 있고 그 범음동과 유사한 곳이 이제 낙산사 홍연암이고 그리고 뭐 여수향해람이든 그 다음에 이제 그 남해 보리암이든 다 바닷가에 위치하는 부분들이 바닷가에 있으면 해조음이 들리죠. 파도소리, 철석착 하는 이런 것들이 계속 거기에 이제 집중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바깥소리를 통해서 내면의 소리로 들어오는 이제 이런 의미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이건 논통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이제 귀로 듣는 것과 귀로 듣죠. 들으면서 또 그것을 다시 지켜보는 나가 있다고 이제 나누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성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래 성품, 내지는 본래 면목, 때로는 뭐 불성, 뭐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그런 의미의 마음 작용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박수를 한번 탁 치면은 박수 치는 나와 이 또 지켜보는 나로 이제 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냥 이 겉으로 박수를 한번 탁 치면은 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겉 마음이고 중생심으로 보는 거고 오락가락하는 그런 거로 이야기되어진다라면은 그것을 지켜보는 나는 이 이제 그 본 마음이요 이제 부처의 마음이요 지켜보는 나나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 보조 진울 스님의 수심결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제자하고 대답 문답하는 과정에서 그대는 지금 까마귀 우는 소리와 까치 지저귀는 소리를 듣는가? 이 제자가 예 듣습니다. 그대는 그 소리를 듣고 있는 자신의 마음을 돌이켜 들어보라. 과연 그곳에도 정말 많은 소리가 있는가? 이렇게 이제 묻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마음 속에는 어떤 소리도 어떤 품별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참으로 깃털하라. 이것이 바로 관세음보살이 진리에 들어간 문이다. 그러니까 그 순간순간 우리가 듣는 이근으로 듣는 부분들은 그대로 있지만은 본래 성품으로 듣는 그 성품에 들어가면은 거기에는 좋다 나쁘다 이렇다 저렇다는 분별심이 없는 그 자리로 들어가게 된다. 이 자리가 바로 관세음보살님과 대면하는 자리고 만나는 자리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자리라는 것은 이제 바로 이제 허공과 같은 그런 어떤 마음 자리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만큼 이제 이 우리 자신을 깊이 관조해 보면은 선에서는 자신 반조, 스스로 그 본인의 마음을 스스로 되돌아봐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이근원통의 법문에서는 이제 그 듣는 성품을 돌이켜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 게 이제 좀 차이가 있는 뭐 이런 거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손뼉을 치더라도 손뼉 치는 그 자체에만 빠져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손뼉 치는 그 나를 바라보는 다시 되돌아보는 나를 이제 관찰하라. 이것이 바로 이제 반문 문자성 한문으로 하니까 그렇는데 돌이킬 반자 들을 문자 그 다음에 또 들을 문자, 스스로 자자, 성품 성자입니다. 그러니까 듣는 소리를 다시 되돌아봐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고 이 어떤 그 이 이구 논통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귀로
귀로 듣는 소리를 자각하는 이제 수행법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소리를 들을 때 뭐가 듣느냐 이거죠. 우리가 눈으로 본다 할 때 눈이 보느냐. 눈은 비춰지는 역할을 할 뿐이죠. 그래서 안근, 그러니까 이제 눈 안자에 그 이제 뿌리 근자를 써서 안근 이렇게 표현하는데, 안근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 안식입니다. 마음이 없으면은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없다.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근, 그래서 이식이 되겠죠. 그런 어떤 이제 본래 마음으로 되돌아봐라. 이렇게 되면은 바로 이제 이 그 자신의 어떤 본성이 듣게 하는 그런 어떤 이제 이 불성을 또 자각시키는 그러한 수행으로 이어가진다. 그래서 이근원통 수행이라고 할 때 바깥에서 나는 소리가 있고 내면의 소리가 있다 이거죠. 바깥의 소리는 뭐냐? 지금 우리가 여기서 듣고 있는 여러 가지 소리라든지 물소리, 뭐 바람소리 이런 것이 바깥에서 자동적으로 들려오는 소리죠. 그 다음에 내면의 소리는 뭐냐? 우리가 이제 그 염불하고 독경하는 그 소리를 되돌아보는, 지켜보는 나, 이제 그런 의미로 이야기되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감산 덕청 스님이 그렇게 이제 한 그 처음에는 계곡의 물소리를 듣고 쭉 몰입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몰입이 되어지니까 물소리조차도 들리지 않고 자기를 다시 되돌아보는 그러한 이제 이건 원통의 수행으로 들어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만문 문자선, 듣는 성품을 되돌아보는 그러한 상태로까지 들어가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치로 가는 것이 바로 관세음보살님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이제 이건 원통의 어떤 수행법이다. 그래서 이 자기 목소리를 자기가 듣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누가 이 소리를 내고 누가 이 소리를 듣는가라는 그런 이제 이 자각을 통해서 번뇌를 단절하고 자성을 깨닫는 이런 어떤 수행법이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선에서 이야기할 때 그 화두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경상도 말로 표현하면은 이 목구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근본적으로 돌아보면 이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고, 명나라나 청나라 시절에는 이 정토 수행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화두도 이제 지금 중국에서 가장 많이 그 사용하고 있는 화두가 뭐냐면은 그 염불 시수입니다. 염불하는 이놈이 무엇인가 이렇게 이제 접근하는 화두거든요. 이것도 그 능경상에서 이건 원통의 수행으로 이 성품을 되돌아보는 이런 것들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그 관세음보살님이 응신, 응화, 화신으로 많이 나타난다. 그래서 33화신 이렇게, 응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중에서 유명한 것이 양육관음입니다. 양육관음은 많이 좀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보통 하면 관세음보살님 하면은 관세음보살님 한 분만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밀교에서는 또 이제 그 일곱 분으로 나눕니다. 이 가장 관세음보살님의 원형이 뭐냐면 성관음입니다. 성스러운 성자를 써서. 그래서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는 또 백의 관세음보살님 이런 의미로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 우리 법당의 대웅전에 있는 관세음보살님이 성관음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 밀교적으로 나누면은 이 그 천수천한 관세음보살님 그러죠. 그분도 밀교에서 이야기하는 변화관음이죠. 변화된 관세음보살입니다. 그래서 천수천한 관세음보살님이고 그 속에서 사시비수수 진언이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뭐 마두관음이라든지 그 석굴암의 유명한 그 11면 관음보살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변하는 관음으로 많이 나오고, 그 중에서 역사적으로도 나타난 어떤 관세음보살님의 모습, 이것을 이제 그 표현을 한 것이 33응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양육관음이라고 있는데, 이 양육관음은 이제 양류는 뭐냐면은 이제 한문으로 양류고 우리나라로 치면은 버드나무 가지죠. 이게 이제 그 청관음경이라고 이게 밀교계 계통의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는 경전인데, 거기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부처님 당시에
비사리성, 그, 뭐, 지금의 말로 표현하면 바이샬리라고 그러죠. 그, 화엄경에는 비사리성으로 나옵니다. 거기에 이제 전염병이 돌아온 거죠. 전염병이 돌고, 그게 이제 퇴치가 안 되니까 굉장히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죽기도 하고 힘이 들었던 이런 시기죠. 그 시기에 이제 어느 날 흰 옷을 입은 중년의 부인이 나타나서 버드나무 가지에 물을 묻혀서 이제 정병을 돌고 물을 묻혀서 뿌리고 다닌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을 쭉 모은 겁니다. 사람들을 모아서 이 관세모살님의 진언을 외우도록 한 거죠. 그 진언을 외우도록 하고 또 계속해서 그 바이샬리상 곳곳을 다니면서 이 버드나무 가지에 물을 묻혀서 뿌리면서 이제 진언을 계속 외워서 그 전염병이 퇴치되었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버드나무 가지를 든 그런 관세음보살님의 모습이다. 이렇게 해서 양육관음으로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이제 그 33응신 중에서 가장 맨 먼저 대표적으로 나오는 관세음보살님이고, 중국 사람들은 버드나무 가지 어떤 게 있냐고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벽사의 기운이 있다 그러죠. 나쁜 기운을 막는 그런 작용을 하는 게 버드나무 가지다. 그래서 이제 중국 사람들도 이 양육관음을 굉장히 많이 이제 선호하고 멋있다고 이제 이야기 되어집니다. 또 다른 형태로 볼 수 있는 것이 그 수월관음이라고, 수월관음은 들어보셨죠? 고려 수월관음 불화로 유명한 것인데, 이 수월관음 불화도 원래는 이제 우리는 이제 관세음보살님의 모습을 그런 것이기 때문에 관음 신앙으로만 바라보는데, 이 그 수월 관음도를 그린 부분들이 이 돌아가신 분들을 그 또 그 기리는 그런 의미에서 제작된 그 수월 관음도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마 아미타 신앙과 좀 결합된 모습을 보여주는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제 그 수월 관음도도 보면은 이제 그 관음이 나타나게 된 그 일화로서 이야기되는 것이, 이 당시 송나라 이제 수월 관음은 처음은 그 북송 시절에 그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 그림을 많이 그리고 그게 이제 고려에서 받아들여서 고려만의 형태로 이제 바뀐 이제 이런 거로 볼 수 있는데, 그 당시 이제 그란족이죠. 그란족이 이 송나라를 막 침범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그래서 이제 그 오늘날 그때는 고소성이라는 이름을 가졌고 오늘날 이름은 남경입니다. 그 남경에 이제 중년 부인의 이제 모습을 한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나타나서 이제 그 전쟁으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거기에다가 이제 돌을 쌓고 그 위에서 이제 대비주를 외운 거죠. 계속해서 대비주를 외우고 하면서 이제 돌아가신 분들의 영혼을 위로하는 이런 것들을 하면서 사람들을 좀 편안하게 만든 이런 것들이 되니까, 누군가가 이제 저게 혹시 관세음보살님이 아닌가 해서 이제 관세음보살님의 본래 모습을 좀 보여달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관세음보살님이 강을 가리킨 거죠. 이 강물에 달이 비치잖아요. 그 달빛 안에 이 관세음보살님이 계신 모습을 보여줬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유래된 것이 이제 그 수월관음입니다. 그때 화가 한 사람이 그때의 모습을 이제 그림으로 그린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많이 퍼지면서 오늘날 중국의 항주나 소주 이 지역에서는 이제 그런 어떤 그 수월관음도의 모습들을 많이 숭상하고 많이 이제 이 따랐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응신의 모습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도의 감흥이 이제 그 전개되지 않는다라면은 이것이 이제 그 나타날 수가 없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뭐 을암관음이라든지 용두관음, 용두관음은 그 용머리에 관세음보살님이 타고 계신 모습이라든지 그런 모습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 이곤 온통을 이룬 사람은 이제 그 관세음보살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귀로 듣고 청각으로 바로 이제 도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귀로 듣는 것으로서 도에 들어갈 수 있고 그것으로서 서로 이제 교감을 이루고 또 이제 감흥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감흥이라는 것은 그 느낄 감자를 쓰는데 감은 불로 일으키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중생이 일심청명으로
진명으로 관음 기도를 할 때 그때 감이 나오는 것입니다. 불러일으키는 것들이 나오고 응은 이 그러한 이제 그 기도에 대해 응해서 그 관세음보살님이 불보살님이 이에 응해서 다가 온다 이렇게 이야기 되어집니다. 그래서 중생의 다가감과 불보살님의 응해주심이 이제 이렇게 서로 통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 이제 감응이고 갑이다. 그래서 이제 뭐 하여튼 누차 이야기하지만은 경전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귀로 듣는 것 이것이 굉장히 총기가 예리하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티벳 불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사람이 죽게 되면은 티벳 불교에서는 이제 그 49일 동안 이제 중음신으로 돈다고 그러죠. 그랬을 때 티벳 사자에서에도 그런 내용이 실려 있다고 그럽니다. 이 그 귀로 듣는 작용이라는 것은 사람이 죽게 되어도 37일 동안 37일 21일 동안은 이근의 작용들은 계속해서 그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전을 계속 독송하고 이 불보살님의 명호를 이어서 돌아가신 분을 망자를 좋은 것으로 인도하는 이런 것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 이근이 그 귀로 듣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관세음보살 연불뿐만 아니라 정토 연불에서 이 연불을 할 때 마음에서 우러나서 귀로 가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야기된 그 입으로 말하는 그 불보살님 명호를 외우는 것들이 바로 귀로 또렷또렷하게 자각해야 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냥 그 이 입으로는 명호만 외우고 생각이 이 3만 8천이나 딴 데 가 있으면은 이게 이제 제대로 감흥이 이루어질 수도 없고 또 이제 그 관세음보살님과 내가 하나 되는 그런 어떤 경지로 갈 수 없는 이런 것밖에 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순응음경, 능음경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관세음보살님의 어떤 과거 어떤 이제 인행시에 부처님으로부터 이 문사수라고 보통 문사수 수행이라고 표현을 하죠. 문이라는 것은 듣는 수행. 이제 산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각찰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수는 이제 닦는 수행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삼매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다고 이제 경전에서는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을 받고 수행을 해서 이 그 귀로 듣는 이근원통의 수행 법문을 완성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을 염하면은 이를 듣고 이제 자제로이 몸을 놔둬서 이제 중생을 해탈케 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 이근원통이라는 게 항상 이제 그냥 보통 보면은 그냥 입으로만 하고 이게 보통 염주 돌리면서만 이렇게 하는데 귀로 자각하는 부분들을 항상 염두에 좀 두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야만이 이 이근원통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이어진다. 이제 그래서 이 뭐 묘음 관세음 이제 관세음은 묘한 음으로서 이야기되어지고 그 다음에 범음 해조음이라고 그러죠. 이 이제 해조음은 뭐냐면은 바닷가의 파도 소리와 같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이제 이근원통의 수행법의 출발이 그 바닷가의 그 파도 소리 치는 것들을 통해서 이 바깥 소리를 통해서 내면의 소리로 들어가면서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듣는 성품을 되돌아보는 이런 양태로 들어가고 또 이제 동시에 이제 그 고난에서 구해주는 것들이 밀물과 쓸물이 시간에 맞춰 들어오고 나가는 것 같이 그렇게 이제 믿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근원통의 법문 뭐 원리는 간단한데 그 간단한 원리 속에서 자기 나름의 어떤 그 수행 방법을 그 확실히 다져 나가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중생들에게는 항상 이제 보통 이제 그 관음경에서 관세음보살 본품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칠란이라 그러죠. 칠란. 그다음에 이제 삼독의 번뇌. 그 다음에 이제 양원은 뭐냐면은 아들과 딸을 바라는 이제 이런 의미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제 그 바람을 많이 갖지만은 그걸 이루게 하기 위해서는 이 이근원통의 수행으로서 삼업을 증정히 해야 된다. 삼업은 신구의 삼업으로 이야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삼업을 증정히 함으로써 우리가 아니빗을 신의 육권을 이 중생의 육권을 부처의 육권으로 바꿔가는 이런 것이 바로 이근원통의 수행법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 관음의 어떤 그 이름이 보통 이제 우리가 그 거불이라고 그러죠. 그 관세모사님을 성할 때도 나무 원통교주 관세모사, 나무 도랑교주 관세모사, 나무 원통해상 관세모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원통이란 말이 들어가는 것 자체가 두루 원만이 통하는데 이건 원통의 법문으로서 통해간다. 그런 것으로서 이제 그 가면은 관음진이라는 이름도 많이 정각 이름이 붙여져 있지만은 또 동시에 원통전 내지는 원통보전 이런 의미가 이제 강조가 되면서 그런 정각의 이름이 많이 이제 붙여져 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때 이것이 이근원통의 수행으로 깊이 자각해서 들어가라. 이런 의미로서 이제 그 나와 관세음보살님이 하나가 되는 그런 어떤 법문의 수행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이근원통 수행 법문은 마치고요. 뭐 다음 기회가 있다면은 그 제가 저 티벳 주발이나 띵샤라고 있는데 그걸 계속 한번 이제 좀 들려드리면서 원인들이 이제 관세음보살 하면서 스스로 어떻게 듣고 있는가를 한번 직접 해보는 것 또한 방법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왕 오셔서니까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하셔가지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잠시 자비 명상을 한 5분 내지 뭐 10분 정도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눈을 감으시고 그 호흡에 마음을 집중합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가만히 두 손을 가슴에 포개얹습니다. 그 상태에서 마음은 호흡에 집중합니다. 들이쉬고 내쉬고 들으시고 내쉬고 들으시고 내쉬고 다음의 문구를 마음으로 되뇌입니다. 내가 편안하기를,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내가 편안하기를,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내가 편안하기를,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다음은 내가 평소에 아끼고 존경하는 한 사람을 떠올리면서 다음의 문구를 대냅니다. 그가 편안하기를, 그가 행복하기를, 그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다음은 내가 싫어하고 나를 괴롭히는 한 사람을 떠올리면서 다음의 문구를 대냅니다. 그가 편안하기를, 그가 행복하기를, 그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존재가 편안하기를,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마음을 다시 호흡에 집중합니다. 들으시고 내쉬고 들으시고 내쉬고 들으시고 내쉬고 두 손을 살며시 내려놓습니다. 그 상태에서 마음은 호흡에 집중합니다. 들으시고 내쉬고 들으시고 내쉬고 들으시고 내쉬고 들으시고 내쉬고,
예, 조용히 눈을 뜨시면 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